오늘 이슈는 전자파 산재, 대구시 로고, 극적인 탈출입니다. 맨날 쓰는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휴대전화 전자파가 뇌종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최초의 산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20년 넘게 통신회사에서 수리기사로 일했던 이모 씨는 3년 전 뇌종양 판정을 받고 이듬해 세상을 떠났는데요. 작업 중에는 주로 폰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고요. 밀폐된 지하 공간, 통신선 근처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극저주파 자기장, 나쁨에도 오랫동안 노출됐다고 합니다. 산재가 인정된 근거 중 하나, 이 연구 논문인데요. 휴대전화를 장시간 사용하면 뇌종양 위험이 커진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장시간의 기준, 하루 평균 27분씩 10년 정도예요. 아주 많은 건 아니겠죠. 휴대전화 전자파 유해성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고요. 의견도 분분하지만 워낙에 자주 가까이에서 쓰는 거니까 주의사항 알아두면 좋겠죠. 통화는 짧게 몸에서 멀리 하고요. 오른쪽 왼쪽 번갈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하철역 안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신호 잡으려고 이 전자파가 더 강해지니까요. 사용을 좀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자기 전에 계속 폰을 보거든요. 잘 때만큼이라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고 해요. 우리 조심하자고요. 대구시가 무려 3년 동안 공들여 만든 새 로고. 근데 뭐가 바뀐 거죠? 다른 그림 찾기인가요? 눈 크게 뜨고 봐야 찾을 수 있는 이 변화에 총 3억 5,20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동그라미 색깔 하나당 1억 1,600만 원? 바뀐 색상에는 새로운 대구의 정체성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죠. 이 논의는 2015년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3년간 새로운 도시 브랜드 개발을 위해 시민 토론회도 열었고요.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도 꾸리고 여론조사도 했다고 해요. 사업비는 브랜드 개발, 컨설팅과 관리 방안 수립, 디자인 심화하는 데 쓰였다고 하는데요. 이거 로고 한번 바꾸면 공문서부터 대중교통 안내판, 간판 같은 것도 다 바꿔야 해서 그 비용도 만만치 않죠. 아까운 우리 회사 돌려받을 수도 없고. 북한 여성은 두 번 탈출해야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까스로 탈북한 이들은 또 성매매, 강제결혼 등의 피해에서 탈출해야 하는데요. 최근 몸캠에 동원됐던 탈북 여성들의 극적인 탈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4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가느다란 밧줄에 의지한 여성들이 위태롭게 내려옵니다. 내려온 이들은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곧바로 탑승하는데요. 중국에서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말에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했던 이모 씨. 자유를 갈망해 희망을 쫓아온 곳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인신매매 브로커는 성인 사이트 운영자에게 우리 돈 500여만 원을 받고 이 씨를 팔았는데 그곳엔 북한에서 온 또 다른 여성이 있었고 한국인 남성 포주의 24시간 감시 속에 수년간 몸캠에 동원됐습니다. 이들은 채팅에 참여한 남성을 오래 붙잡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외설적인 행위를 해야만 했죠. 일단 8년 동안 방금 돼 있었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폭행으로 되었어요. 견딜 수 없는 생활에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그곳을 빠져나온 여성들은 현재 동남아를 거쳐 한국 입국을 앞두고 있는데요. 부디 그들이 마지막까지 무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늘 힘이 됩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내일 봐요. 안녕.